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오늘은 마할로가 여러분들과 공감 나눌 영상은 하와이 리오픈 80일 후 현재 하와이의 리얼한 사람들, 그리고 바다, 그리고 불,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이곳 하와이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사람입니다. 현재 하와이는 계절상 겨울이지만 여름을 방불케 하는 환상적인 날씨가 펼쳐지고 있고요. 추운 겨울을 피해 미 본토와 캐나다에서 장기 여행들이 하와이 여행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이 현재 호텔 객실 점유율이 20%에서 25%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비갈랜드 경우는 90%가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이렇게 여행객들이 비갈랜드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저렇게 비치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마할로는 코로나가 있는 거 하와이에 있는 게 맞아? 하고 묻고 있어요. 어쩌면 그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와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비치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 그리고 쉬는 사람들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할로 TV 영상 두 번째 주제는 물, 바다입니다. 1년이 여름인 하와이는 언제나 물놀이가 가능한 지구에서 만나는 퍼펙트 여행지입니다. 하와이 여행이 재개된 지 80일이 지났어도 하와이 바다와 바닷속은 이렇게 활기가 넘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보신 이 바다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멋진 시간을 선사할 거랍니다. 마지막 주제, 불, 화산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킬라우아 용암은 현재 비갈랜드가 하와이 전체 내에서 가장 핫해지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화산 국립공원이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주차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현재는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겨울과 봄을 지나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즐겁게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